이제 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시장에 많이 돌고 있고 해당 섹터가 무언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챗GPT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대화 내용이나 그동안의 성과를 조금 봤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걸 토대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낼 때 결국에는 우리가 통계의 두 가지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정 부분 무언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매개체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무언가 우리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그리고 실생활에 상용화될 겁니다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처럼 그리고 지금 챗GPT 이것처럼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시간 소요는 분명 많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통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측면은 정부 차원에서든 각 기업의 측면에서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더 대두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저는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과 같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마시고 매우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오늘 5% 정도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현재 매출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기업입니다. 대단히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투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형 자산이라든지 기타 설비 투자에 대한 진행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시고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이비전 시스템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이비전 시스템이 카메라 모듈에 조금은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좀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 AI, 로봇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기용 AI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과 이 다시 한번 로봇 쪽 혹은 AI 쪽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MOU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나온 실적과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고 또 2차 전지 이 테스트 장비 쪽까지도 지금 사업 영역을 높여가고 있고 실제로 수주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캐시카우를 발판 삼아 또 AI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네.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